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게 맞겠네요. 예,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청소기입니다, 청소기. 예, 청소기의 핵심 부분 부품. 이게 모터하고 건전지 들어가는 곳. 여기에는 모터가 들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건전지 들어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핵심 부품입니다. 요걸 분해해가지고 모터도 빼고 그 다음에 예 건전지, 요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요거는 건전지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왜 버리느냐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건전지는 다 살아 있는데 그 어느 한 개가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이게 건전지 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버립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한번 분해를 해가지고, 이 모처럼 하네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작년에 한번 하고 처음 하는 것인데, 요거 지금 뭐냐면 다이슨 겁니다. 무선 진공 청소기고요, 다이슨이고요. 그 다음에 21.6볼트, 예, 21.6볼트짜리입니다. 여기에 아마 18650 6개 들어가는 걸것 같은데, 모델명이 중국 걸 들어가 있네. 모델명이 어디 있을 건데? SV 이게 모델명 같은데요. 야, 21.6볼트 2800mAh네요. 예. 6개 들어가는 거 맞네요. 예, 6개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다이슨. 이것도 아니고. 충전식, 리튬이온, SV10, 이게 모델명 같습니다. SV10. SV10. 다른 데는 뭐 없네요, 뭐, 이렇게. 하여튼 다이슨 무선 진공 청소기입니다. 이걸 오늘 분리를 해가지고 한번 자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핸즈가. 저 핸즈가 한번 해볼게요. 하여튼 배터리 상태가 좋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게. 테스트 해보고, 배터리 상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단은 숫자를, 여기 이제 별이거든요. 별표. 이런 별나사를 푸는 드라이버가 있어야 됩니다. 요것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가끔씩 한번 해줘야 되는데, 너무 오래됐습니다, 이게. 안한 지가.
다 부러졌네. 짜놈. 십자가 있어야 되겠네요. 십자. 십자 드라이버가 이건 너무 크기 싶은데. 성 희한한 힘이네. 하여튼 배터리 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 항상 안전사고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아직까지 배터리가 그대로 이제 다 살아있기 때문에 쇼트가 나가지고 또 화재가 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런 배터리는 충격을 주면은 화재가 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야, 이건 뭐 이쁜. 해가지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노조에 이제 이 쇼트를 조심해야 됩니다. 쇼트가 나기 전에 선을 좀 잘라 볼게요. 선을 좀 잘라 줘가지고 쇼트를 방지를 해 이렇게 해놓고.
빨려야 되는데. 됐죠? 네, 됐습니다. 나왔습니다. 힘드네요.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 여기서부터 조심을 하고. 자, 살펴볼게요, 이제. 이거 할때 자를 때 있지 않습니까? 쇼트가 안 나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쇼트가 안 나도록 장갑을 좀 끼고 할게요. 됐죠, 이제.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돼 있죠, 이게. 이거는 기판에 넣지 마십시오, 이게. 괜히 요것도 묶습니다, 괜히. 기판에 넣으면. 떡칠해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양심이 있죠, 그죠? 아무리 뭐, 돈도 좋지만 저런 것 가지고 기판에 넣어서 팔면은 요것도 묶습니다, 요것도 묶어. 자, 이놓고요. 먼저 하나하나 제거를 좀 합시다. 이게 쇼트가 안 생기도록 조심해가지고 들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걸 플라스틱을 먼저 제거하기 전에 플라스틱에 얹어 놓고 하면은 아무래도 접촉이 안 되겠죠. 예, 수월하겠죠. 그리고 플라스틱을 먼저 제거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먼저 손질을 먼저 쫙 깔끔하게 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이게 하시는데, 예, 마이너스 하는 데는 뭐 지장 없는데, 플러스는 잘못하면 접촉하면은 이 쇼트가 나거든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마이너스,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마이너스 하는 거는, 예? 이게 뭐 이런 거 대의도 관계없는데 플러스 할때 조심해야 됩니다. 플러스 할 때. 그것만 조심해 주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다 하고 난 다음에 요걸 이제 위에 싹 던져주면 됩니다, 이거.
요것도 잘 빼가지고, 그죠? 재활용이 되니까, 요거는 잘 빼십시오, 이렇게. 나중에, 이 보관용으로, 예. 배터리 보관용으로 사용하면 되니까, 이게. 2020, 1860 아니고요, 이거는. 20700이네요. 20700. 배터리 1860 아니고 20700입니다, 이게. 6개 나왔죠, 이렇게. 이제 장갑을 좀 벗을게요. 20700이네요, 20700. 예, 오늘 뭐 이렇게 찢어도 되고 안 찢어도 되는데 찢어야지 요거는 나중에 이제 배터리 사용할 때 예. 이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3.89 놓으죠, 이게. 3.89. 뭐, 하나하나씩 재볼게요, 이게. 일단은. 3.89가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이거 때문에,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뜯어줘야 됩니다, 이게. 데이잖아, 이게. 데이가지고. 접촉이 안 되잖아요. 사용하려면 이게 뜯어줘야 됩니다, 이거. 3점 얼마 나왔죠, 아까? 이거는 3.87. 3.87 오고. 거의 다 나오네요. 잘 나오네요, 이게. 이건 또 뒤에 열이 붙었네요. 이게 안 뜯으면은 그 높이만큼 접촉이 안 되거든, 이게. 뜯어줘야 됩니다, 이거. 요거도. 플러스 마이너스. 3.93. 이거는 3.93 나오네요. 이 밸런스가 안 맞죠? 아까 3.87이 1이 나왔죠? 3.93.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자제품에는. 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전자제품 출력이 확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밸런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것도 한번 재볼게요. 요것도 한번 재보면은
요 3.91로 예, 3.91. 이쪽은 3.91, 3.8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사실 이제 쇼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붙여놨는 건데, 예? 사용할 때는 어차피 높이가 안 맞기 때문에 뜯어줘야 됩니다. 이게 뜯어주면 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예. 안 되거든요. 이게 3.95, 3.95, 3.8, 3.95. 대체적으로 양호하죠, 이게. 보시다시피, 배터리가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이게. 이 마이너스 건들 때는 관계 없습니다. 마이너스는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이 플러스는 왜냐하면은, 이쪽에 뭡니까?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이렇게 이게 접촉이 여기에서 뭡니까? 쇼트가 일어나거든요. 붙여가지고 요거는 전체적으로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할 때는 관계없거든요. 여기 플러스 쪽 만질 때 조심하면 됩니다. 플러스 쪽 마이너스는 뭐 관계없으니까 돌려볼게요. 정리를 좀 해줘야 되니까, 어차피. 3.93. 이렇게 3.8 두 개하고, 3.8 놓는 거두 개하고, 3.9대 놓는 거. 이렇게 지금, 이쪽 거두 개하고, 이네 개하고, 밸런스가 이거 안 맞거든요. 이두 개하고, 이네 개가 밸런스가 안 맞거든요. 안 맞다 보면, 자꾸 사용하다 보면은, 충방전을 계속 하잖아.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배터리가 점점 출력이 떨어진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배터리 보관 케이스로 사용하면 되겠죠. 이게 여기다가 배터리 보관할 때 사용할 때. 자, 이건 그렇고요. 자, 이거 그래도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게 물이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뭐. 예. 이런 거 주로 전자담배 많이 들어가던데 이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저는 놔두다가 사용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모터 부분에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모터 부분에 이거는 아, 그렇고요.
빈틈이 없는데. 야, 예전에 했는데 다 까먹었네요. 이게 세월이 너무 안 하니까, 이게. 작년에 한 지가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다 까먹었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것네요. 아무래도 이것밖에 없는데 뭐. 반죽이.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데 뭐. 그냥 연구를 자꾸 해야 됩니다. 이게 안 하다 보면 자꾸 계속 공부 안 하고 뭐 이게 자꾸 실습을 안 하면은 까먹는다고요. 특히 자꾸 실습을 해줘야지. 반복학습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이게 반복학습. 옵니다, 이제. 때려주죠. 때려주죠. 요거는, 요, 아, 그렇지. 참. 이런 거 해결했을 때, 이 기쁨. 이게 상당하거든요, 이게. 요거는 지금 또 어디로 들어갔나? 요거는 아마도 밑에 요거. 무슨 것들이 되니? 네, 이거는 빼야 되겠네. 이거는 또 안에 구리선이 이렇게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야, 이거는 뭐 빼는 방법이 있을 건데, 이거는 나중에 연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연구를 저런 게 연구를 좀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할 때 깨끗하게 해야죠. 한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 많이 까먹었습니다, 지금. 때려야 되겠네요.
박혀 있거든요, 이게. 박혀 있기 때문에 때릴 수밖에 없고요. 요 특이한, 그 뭡니까? 모터가 들어있네요. 특이하네요, 이게 모터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요런 거, 요런 것들이 있고. 예. 예전 축이, 예, 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좀 특이하죠, 이게. 옵니다. 예, 기판이 있고요. 예, 좀 특이하게 생겼네요. 이게. 굴이 이렇게 풀만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풀리죠, 이게. 이런 식으로. 좀 풀어야 되겠네, 이게. 하여튼 뭐,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일단. 예. 처음 봅니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터리 18690 아니고요. 예, 배터리가 용 이제 뭡니까? 종류가 20700A입니다. 20700A. 이런 배터리도 사용 많이 되거든요. 예, 이거. 근데 배터리 지금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예, 참 밸런스가 지금 안 맞을 뿐이지. 배터리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출했는 거는, 자, 오늘 이렇게, 분들, 이렇게, 이렇게 씁니다. 자, 오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